닥터 조승민입니다. 오늘 저는 아르코 예술기록원 서초 본원에 다녀왔습니다. 아르코 예술기록원이란 국내 최대의 예술자료 전문 아카이브입니다. 서초 본원의 위치는 서초 예술의 전당인데요. 3호선 남부터미널역 5번 출구로 나와서 지도를 따라 걷다 보면 이렇게 짜잔 하고 아르코 예술기록원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선 안전하고 편안한 관람을 위해 가방은 사물함에 보관해줍니다. 저는 금요일 오전 11시쯤 방문했었는데요. 평일이라서 그런지 한적하고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넓은 이 공간에는 다양한 예술 관련 서적들이 한가득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켠에는 클래식 공연, 무용 공연 등의 다양한 예술 컨텐츠 DVD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편안히 앉아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 책상도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이 자리에서는 미디어 자료를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예술기록원에 방문한 목적인 공연 영상화 사업. 공연 영상화 사업은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을 고퀄리티의 영상으로 제작하여 보다 편리하고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영상화 사업입니다. 인스타그램과 공식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어 있는 영상 리스트 목록을 미리 참고해서 갔던 저는 뮤지컬 사회찬미와 전설의 리틀 농구단을 감상했습니다. 저는 이 공연들을 대학로에 직접 가서 본 적도 있었는데요. 직접 보는 것과 다름없이 정말 생생하고 즐거웠습니다. 공연을 다 본 다음에는 다양한 서적들 중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골라서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술기록원 곳곳에 편안히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서 저는 금요일의 오후를 아주 편안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었답니다. 다양한 예술 서적 자료 그리고 생생한 공연 영상들은 이곳에서만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즐거움이 아닐까요? 저도 이번 취재를 기회로 아르코 예술기록원에 처음 방문해봤는데 앞으로 공연 영상이 보고 싶을 때마다 자주 방문하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르코 예술기록원은 예술의 전당이라는 복합문화공간에 위치해 있어서 방문이 끝난 뒤에도 편리하게 또 다른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내가 사는 너의 세계라는 전시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었는데요. 서울 장애인 예술 창작센터에 입주한 작가님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르코 예술기록원, 전시, 그리고 음악 분수까지 저는 이번 금요일 정말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가한 평일 아르코 예술기록원에 방문하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실 수 있습니다.